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개성 안학의 김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개성공단 관련해가지고 개성 사람과 단둘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해서 또 이설 언니를 모셨습니다. 오, 언니, 요즘에 잘 지내고 계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항상 마스크를 또 쓰고 나오는데, 마스크 아주 패션이 아주 장난이 아닌 것 같아. 이거 패션 마스크잖아. 1969 그거 맞죠? 네. 난 이거 얼마인지 몰랐는데 언니가 알려줘서 알았어. 2만원짜리 마스크예요. 자, 옛날에 우리 개성공단이 막 활성화되면서 그럴 때 에피소드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개성공단을 통해서 우리 여기서 말하게 되면 보너스 같은 거 주잖아. 뭐 쌀로 준다던가 기름으로 준다던가 아니면 뭐 맛내기 설탕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 것도 어차피 북한은 기계화가 안 되다 보니까 개인의 인력으로 이제 하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에피소드 같은 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때 개성공단 한창 할 때 쌀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50만 톤씩. 오, 그렇죠.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근데 직장별로 나가서 그 상여차를 했어요. 그 쌀이 66 후방인가? 군대들한테도 다 갔거든요. 그렇죠. 그 쌀 부리러 갈 때게 저희 아버지가 일찌감치 흰머리가 많으셔요. 아, 검은 머리카락이 없어서. 근데 언니는 없는 것 같은데. 아, 저는 외편을 닮았나 봐요. 흰머리가 없습니다, 아직. 별로.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흰머리 상태로 쌀 부리러 나갔는데 거기 직장 상사분이 남조선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 일자리 없어서 머리 하얀 할아버지들 나와서 일한다고 생각한다고 머리 염색하라고 해서 집에 오셔서 저희 엄마가 염색을 해드렸어요. 아, 진짜? 네. 어머머머. 저희 엄마가 염색해드렸는데 다음날 나가니까 저희 아버지도 키도 크시고 잘생기셨거든요. 오, 역시 언니가 그럼 아빠의 미모를 빼닮았네. 아, 그런가 봐요. 그렇게 하고 나가셨더니 젊어지셨다고, 간부가 온 줄 알았다고 직장분들이 그러시더래요. 그걸 떠나서 내가 봤을 때는 여자들이 아주 사열종대로 늘어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워낙에 잘나셔서. 아버지를 막 까대고 그러는데 언니는 아버지를 우리 되게 많이 칭찬을 하시네. 아버지한테 많이 혼나고 잘하기는 했지만 저는 막내다 보니까 그래도 언니 오빠보다 좀 덜 혼나기는 했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애들처럼 저희는 아버지한테 막 이렇게 매달려서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애교 부리고 이르지는 못했고 어리광 그렇게 세게 부리지는 못했고 너무 엄격하시다 보니까. 언니 이제 보니까 애교를 되게 잘 부리실 것 같은데. 근데 아버지한테만은 별로 애교를 못 부렸어요. 아, 언니 뭐 하면서 오빠 하면서 막 그런 거 잘할 것 같아 아주. 아, 저희 언니 오빠한테만 별로 그렇게. 지금 마스크를 끼다 보니까 여기 우머리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봐. 자, 마스크 벗는 날까지 우리 으쌰으쌰에서 이설 언니를 계속 초대해 볼 예정이고요. 언니 혹시 초코파이가 관련돼가지고 그런 건 있어요, 없죠? 저희 언니도 공단에 다니다 보니까 언니도 그거 모아서 신발이랑 사신다고 저희 친구도 뭐 초코파이 모아서 패딩 사입는다고 뭐 서로 그거 팔면 돈이니까. 어차피 우리는 초코파이 가지고 나올 때 개성공업지구 관련에 파란 차가 들락날락 거리게 되면 퇴근하는 퇴근길에 마대를 가지고 와서 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억이 나는 게 저도 그때 마대를 들고 서 있었어요. 그때 고모가 고문의 피복 쪽에 고모가 처음에는 냄비 세트 리빙 회사가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할 때 그걸 막 자루를 들고 이랬거든 내가. 하나에 200원씩 받던 기억이 나, 내가. 그 처음에. 그거 받아가지고 나는 기본은 팔려고 한 것보다 먹으려고.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초코파이를 받아가지고 뭐 대 팔면은 200원에서 원래 500원에 팔고 막 400원씩 팔잖아. 양강도 사람들은 거기다가 한 7, 800씩 주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1000원에서 1200에 막 팔고 이런데 난 그때 후회가 들었는데 그러기보다도 그것도 우리 이제 일반 주변에 나오게 되면 그때 그 가격이 아니라 좀 더 비싸잖아. 난 좀 먹는데 좀 되게 빠져가지고 내가 초콜릿을 엄청 좋아했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나오니 초콜릿, 초코파이, 이 초코계열하고 완전 뭐 전생에 한이 맺혔는지 모르겠는데 완전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계속 이렇게 받치고 서 있었어요, 나는. 저는 언니가 팔 같다고 모아놓은 거 억지로 뺏어서 하나 먹어보고 그 다음에 친구가 줘서 또 먹어봤어요. 근데 그때는 되게 맛있더라고, 초코파이가. 되게 맛있었어. 저희 언니랑은 두 개 가져오고 세 개 가져오고 뭐 하나 가져오고 어떤 회사는 뭐 4개도 주고
회사별로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먹었었어요. 저는 사천원이더라고 되게 가까웠어요. 일중식에도 되게 가까이 지내고 또 이제 사범대 들어가서도 되게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언니들이 막 초코파이 줬다면서 가져오기도 하고 나는 뺏어 먹는데 선수였어요. 근데 그 초코파이 하나 가지고 그때는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 시절인데 아버지가 돈을 안 주고 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 태양상 작업을 하는데 돈을 몇 달러씩 내야 돼요. 그러니까 몇 불씩 내야 됩니다. 라고 하게 되면 아버지가 야 누가 다니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너무 빡쳐가지고 너가 나를 낳지 않았으면 내가 안 다녔을 게 아니잖냐 이렇게 막 반발심으로 근데 그랬을 때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빡쳤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 저기 집에 언니 오빠 있고 나 안 낳을까 하다 낳대요. 임신하셨을 때 그래서 저도 그랬죠. 그래서 안 낳았으면 지금처럼 고생 안 하잖아 낳지 말지 그때 저도 그랬거든요. 사실 그런 말이 부모한테 못 박히는 소리지만 대못을 박지화해요 그냥. 좀 후회되죠. 그렇죠.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도 못하고 또 이제 우리 만내기 들여오고 만내기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미원이잖아요. 만내기 들여오고 그 다음에 기름, 설탕 이런 거 들어올 때 그 작업을 공단 사람들 물자 줄 때 월급 대신에 주는 거였잖아요. 월급.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언니는 지금 엄마랑 다녔다 했잖아. 새엄마랑하고 그 언니랑 다녔잖아. 그때 월급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월급은 쌀로 주고 물자로 받았으니까 근데 4월 닦고 5월 달에 타야 되는데 4월 닦고를 6월 달에 가서 탔으니까 월급이 아닌 바로 물자로 줍니다. 근데 언니 월급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어떤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나중에 얼마씩 줬다라고 하는데 우리 받았어 못 받았어 언니 정확히 말해야지 이걸. 제 친구랑 보기로는 물자 빼고 북한 돈으로 1500원 1000원 정도 탄 걸 알고 있는데 그거 받은 게 뭐냐면 언니 생필품을 사라고 생필품이라는 게 뭐 쌀이나 뭐 기름 만들기 고춧가루 그거 외에 먹어야 되는 부식물 값이에요. 그게 사실은 주는 게 근데 월급이라는 게 따로 어떻게 없죠. 그렇지. 북한 돈으로 받고 이제 달러나 그런 개념은 없고 아예 월급식으로 1차적인 욕구인 배만 불리면 되는 거였으니까 그때 당시 그래서 그런 거로 했지 아예 못 받았잖아요. 그리고 기름 줄 때 또 그런 거 있잖아 호수로 서로 이렇게 해서 빼먹고 양정사업소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개성공단에서 들여오는 그 물자 타오는 날이면 난리가 나잖아, 언니. 언니도 받으러 갔댔잖아. 저도 받으러 갔댔고 또 설탕이랑 밀가루랑 받아서 팔댁에 물자 공급하는데도 또 다녀보고 그랬죠. 그렇죠. 아 쌀 들어올 때는 거기 장사꾼들이 많이 가요. 음식 장사들 여름이었으니까 아이스크림들 메고 아이스박스에다가 아이스박스에다 이렇게 메고 그래서 저도 아이스크림 팔러 갔었어요. 언니 근데 그 곱장사잖아. 새곱장사 아니야 그거? 근데 경찰 보안원들이 보안원한테 한번 회수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서에 솔직히 아이스크림은 시험폭탄 같은 거잖아요. 그렇지. 다 녹으니까. 그렇지. 오후 때 돼서 타봤는데 다 녹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녹은 거 쌀 부리는 그 짬에 가서 그 분들한테 아이스크림 더우니까 하나씩 딱 돌리고 그 일하시는 분들이 구멍을 찢어가지고 요만한 관을 대가지고 한 요 정도 관 되겠네 딱 받고 아이스박스에다가 쌀을 쫙 빼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녹은 거 그래도 억지로 팔고 집에 왔었어요. 야,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커다란 그 냉장고가 없으면 팔지 못하는 물건으로 알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냉장고의 개념이 없습니다. 정말 큰 청량음료 공장이라던가 시원한 음료수 공장 같은 데서 그런 데서 팔고 이러는 건데 큰 그런 그 냉장고를 놓고 저희 집도요 냉장고도 없었어요. 냉장고가 다 뭐예요? 언니 냉장고 있었니 우리 집에? 없었죠. 북한에서 냉장고 있을 정도면은 보안원이나 큰 이제 간부집들 그때 당시에 12년, 13년도였는데 없었어. 그 이후에 있었겠지요, 다. 근데 그렇게 보편화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아이스박스 있잖아요. 그거를 두 겹, 세 겹으로 돼가지고 완전 두텁게 해요. 거기에다가 비닐을 놓고 비닐을 몇 겹을 쌉니다. 그래서 꽁꽁 묶어야지 이제 되는 거로 알아요. 그리고 구멍이 어떻게 되냐면 아이스박스 통고를 여는 게 아니고 그 구멍을 요만하게 엽니다. 그래서 그 구멍에서 정말 딱 손 하나 들락날락 거릴 정도로 왜냐면 그 이렇게 하게 되면 공기가 들락날락하는 면적이 크다 보니까 이 더운 날씨에 공기에 접하면은 인차 녹아버리는 그 아이스크림의 그 보존 상태를 위해서 정말 요만한 딱에서 뚜껑을 딱 가리 딱 닫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아, 기름 둘렀을 때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기름, 설탕 막 이런 거 많잖아. 기름이라면 저희는 사서 대팔고 했으니까. 그럼 언니네는, 언니네 언니가 다니는 그 양말 공장에서 양말을 뭐 훔쳐가지고 뭐 이런 건 없었어요, 혹시? 언니가 몇 개 훔쳐서 하나 빼서 신기는 했는데. 집에 되게 좋더라고요. 좀 오래 신었어요, 북한 양말보다. 북한에서는 양말과 신발이 달아먹는데 그렇게 왜 빨리 달아먹겠어요? 맨날 우리는 여기서처럼 좀 굴러바퀴가 달린 그런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신체에 달라붙어 있는 이 11호 차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양말이고 신발이고 그렇게 빨리 아주 뀌지는 거예요. 신발은 항상 압축이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돈 달라고 항상 입을 벌려있고, 양말은 좀 발가락마다 그 나가가지고 뒤축 다 해지고 정말 꿰매 신는 게 그냥 보편화되어 있고, 여기 와서 양말 꿰매 신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네. 꿰매 신는 법을 몰라요. 이야. 대성공단이 언니 다시 재건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재건되면 좋겠어요. 그렇죠. 실제 그분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베트남보다 인건비를 더 작게, 북한 분들이 더 작게 받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머, 그래요? 작년 겨울에 뉴스를 봤는데 그 대표님 말씀하시기도 개성공단 열면 다시 들어가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개성공단에 위치한 곳에 많은 설비라던가 자재라던가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 것들이 있다 보니까,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10여 년간의 개성공단의 그 틀에 박힌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이제 들어가는 무언가의 새로운 경제적인 법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개건 확장되었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고요. 언니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개성공단에 들어가면 좋지요. 근데 만약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우리 여기 와서야 안 사실이지만 정말 굉장히 많은 걸 한국에서도 지불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절반이 뭐예요? 그런 것도 못 받은 셈이잖아요. 월급은 아예 못 받고, 이 대한민국에서 들여보낸 뭐 쌀이나 이런 걸 가지고 다 5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물자, 그걸 푸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다시 들어간다 하게 되면 그럼 뭐가 좀 달라지거나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대로도 진척이 되면 좋을까요? 그래도 달라져야 더 좋지 않을까요? 일하는 분들한테도 좀 더 많은 양의. 근데 뭔가 달라진다고 해도 주민들한테 물질적으로 갈 것 같진 않아요. 저번에 공단 할 때에도 100% 일하는 분들한테 80%고 나라에서 20% 다 반대로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선된다 해도 김정은이 손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정말 강력한 그 어떤 물질이나 큰 돈에도 유혹이 되지 않는, 정말 원칙 하나만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투입이 돼가지고 이런 법과 질서라는 것이 좀 더 개선이 돼야 되고, 그러한 개선된 법과 질서를 바탕으로 좀 더 개건 확장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야지 북한에 벌써 지금 개성공단에서 기존에 진행되던 것들, 경제적으로 이익을 본 것들이 그 이익이 인민을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김정은의 핵무기 개발로 들어가고 그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고 북이 영화를 위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대우가 몰라서 너무 가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것도 북한 분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 식구에서 한 명만 들어가도 다 먹고 그렇지. 사는데. 우리 고모래도 내 식구에 한 사람이 고모가 들어가고 이 사람들까지 해가지고 20kg씩 80kg 타잖아, 쌀을. 그렇게 타다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땡큐였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을 이만큼을 지불했다는 걸 알 때는 악더이 나집이거든. 오늘 언니랑 함께도 재미있는 수다를 한번 떨어봤고요. 다음 기회에 재미난 걸 생각을 이끌어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것들을 상업적인 명목을 위해서보다도 대한민국 국민들과 다가가는 그런 입장을 고려해서 함께 더불어가는 재미있는 생활을 공유하는 그런 마음과 바람에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여러분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한마디 좀 하시죠.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더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